오늘 찍을 영상은 할로윈 영상. 일단 에이소에서 플래시 터쳐줘야 돼. 왜냐면 조금 이 막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. 일단은 얘가 1,000원짜리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귀엽죠? 이 화면이 세로로 돌리니까 힘들어. 가로로 돌려야 될 것 같아. 가로로 모양이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. 이거 왜 샀냐? 할로윈 용품은 아니지만 제가 산 것 중 피치가 있거든요. 1,000원짜리. 제가 피치를 좋아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.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다. 가격은 1,000원이고 조심스럽게 빼면 헬로키티 피치가 있는데 이런 액세서리 보완하려고 작은 상자를 샀어요. 그리고 방 청소하다가 어제 방 청소하다가 펄치가 장난감으로만 그걸로 만든 이제 만들었다기보단 장난감 네, 구매하면 같이 나오는 팔찌 있잖아요. 그 팔찌로 제가 구해왔는데 둘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제가 상자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것도 1,000원. 그래서 1,000원 들어갔죠. 그리고 이 캐리어, 저 캐리어에 이제 키링 대신에 열쇠 같이 이렇게 있던 열쇠 같이 달려있던 키링 펜을 새 걸로 갈아끼워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, 이 라이멘티 아크릴 열쇠 3개 중에 고민하다 하나 들고 고른 건데 제 기준으로는 제일 예쁘고 귀여웠기 때문에 고른 거고. 그거는 나라를 언박싱이죠. 언박싱? 아이고 난리 났네. 1,000원짜리 아크릴 키링을 제가 내 다리 보기 싫어 샀습니다.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음량이 작으니까 동영상에 있는 영상 소리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집에 신경을 좀 쓰려고요. 여기에는 1,000원짜리라 그런지 보호막이 없어요. 수전에서 이렇게 있는 줄 알고 긁었다가 예전처럼 상처내지 않으려고 제가 좀 신경을 썼는데 생각을 좀 하고서 깠어요. 깠다 보니까 지금 그러네. 개봉을 했는데 보호비는 없다는 거. 그리고 열쇠를 제가 작은 거에다 뒀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 열쇠를 또 어디다 뒀더라. 영상 찍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. 그리고 요거 이제 이것도 바구니인데 거미 모양 바구니. 보라색 검은색 뭐 살까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고쳐서 막 여기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서 이상하게 고쳐져 있다가 보니까 두 개를 이렇게 겹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보라 밑 보라 위 검정 껴고 바구니로 썼어. 두 개 2,000원이에요. 썼어? 아니야 썼어요인데 써서인데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작은 열쇠 찾았어요. 마이크 고정대 마이크 렌더 카메라 고정대 이렇게 문자 마이실 수가 심하지. 카메라 고정대 밑에 숨어져 있었네요. 그래서 캐릭을 걸어주고요. 그리고 이 키링도 저기 캐리어 같은 그 상자에 담아줄게요. 걸어서 걸어줄까요? 저는 통과시키기가 참 힘들죠. 이런 키링은 서로 이렇게 연결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됐어요. 됐어요. 어떻게 됐냐. 이렇게 됐어요. 귀엽죠? 폼폼 프린보다 훨씬 귀엽지 않아요? 마이 멜로디가 이렇게 캐릭터를 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
여기 달려있던 애보다는 확실히 이쁘다. 그리고 이건 이제 사쿠라 써있는 거네. 요거 이것도 되게 이뻐요. 외국에서 갖고 왔던 기린인데 물처럼 이렇게 될지 솔직히 모르고 산 건데 물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. 판매처 궁금하신 분들 다 나한테 와. 내가 다 알려줄게요. 내가라고는 좀 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제가 만나는 하트에 스티커는 잘 안 붙었더니 빼버렸어. 왜냐면 여기가 빼버렸어요. 왜냐면 여기 울퉁불퉁해가지고. 저거 반말이 나오네. 안 되는데. 제 발음이 이상한 거라서 그렇지. 잘 습관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. 어쨌든 반말이 아닙니다, 여러분.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. 약간 그, 뭐지? 죄송합니다. 게임. 기적의 건 광고처럼. 아니면은 쭈라하슨처럼.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. 제일 다음에 산 거는 망사장. 제가 망사장식을 좋아해가지고 할로윈 거미기 망사장의 가격은 2,000원입니다 그러면은 귀치아나 1,000원, 저 상자 1,000원, 마이멜로디 키링 1,000원, 바구니 1,000원, 1,000원, 5,000원, 여기까지 완전 7,000원이에요 벌써 7,000원이죠? 와, 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 돈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생각하니 예시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있죠? 이거랑 똑같은 거 궁금했어요. 몰라도 많은 거고 이거 말고 회전유랑 같은 거 되게 이쁜 거 많았는데 돈 안 아끼려고 자제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이거 왜 샀냐, 이 방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밑에 깔아주려고 샀거든요. 위에 거미인데 아래도 거미여야지. 그치?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그쵸? 저희 억지가 아니에요. 우기는 게 아니라고요. 와, 겁나 겁나른다. 엄청 은근 길어요. 이거 두 겹으로 쓰면 이쁘겠다. 한 겹으로 쓰기엔 좀 그렇고요.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깔고 정지 좀 시킬게요. 짜란. 저는 얇길래 일부러 두 겹을 썼거든요. 분홍색 밑에 방석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할로윈 분위기를 좀 제대로 내고 싶어서 사온 거니까 놓고 뭐 방석은 치우면 좀 더 예쁠까 하지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. 근데 이게 망사라서 밑에 분홍이 좀 보이는 게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빛만 이렇게 비추고 보지 않는다면 나름 괜찮다. 내 방이 안 어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뭐라고 할까요? 기억이 안 나는데 사자상어 약한가 봐. 뭐라고 해야 되죠? 약간 자기 사자상어 이제 약하긴 약하네요. 그냥 자신을 난 왜 기억이 안 나? 아빠 중요할 때만 기억이 안 나. 거미 종이가 자꾸 떨어져서 좀 뗄게요. 어차피 소미니까 괜찮아.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위에다 올리면 돼. 사장아 기억이 안 나서 큰일 났어. 바보야 바보. 뭐라고 하지? 일단 자기 설득 대충 이렇게 넘어갑시다.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고 설득하고 약간 그런 거다. 제가 바보라서 잊어버렸어요. 기억나시는 분, 아니다 내 기억이니까 대충 아실 것 같은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바보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귀찮으시잖아요. 방석도 제대로 예쁘게 해주고 방석 예쁘게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2,000원짜리 할로윈 그림자 손전. 얘는 원전지가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왜 갖고 왔냐. 처음 봤을 때 사실 좀 반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돈 낭비 돈 낭비일 것 같아갖고 고민하다가 안 샀던 건데 이게 할로윈 시즌 지나면 못 살 것 같고 다른 유튜버분들이 내가 올리기 전에 이미 다 올렸더라고. 그리고
사람 보는 눈이 다 거기다 거기라고 내 마음에 드니까 나는 그래도 예뻤나 봐. 이거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요. 제가 막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이거 득템감이다 완전 예쁘겠다 했는데 내 동생이가 제가 안 샀다가 후회해가지고 샀어요. 근데 여러분은 안 사는 거 이거 추천해드려요. 살짝 있는 물건 중 하나지 않을까? 근데 나는 캐비액을 참지 못해서 산 거였구나. 그러니까 여러분 사지 마세요. 집 정말 즐기고 돈이 아깝지 않은 분들만 사세요. 그리고 이것도 내가 요즘 쓸데없는 말이 많아졌어. 그쵸? 말이 많아졌어. 나중에 짜증. 여기 램프에다가 요령 모양을 끼면은 요령 모양이 빛이 비춰지고 또 박쥐 모양도 있고 그리고 요 호박 모양도 있는데 하나 끼워주면서 비추면 돼요. 근데 주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거미 트레이 여기다가 올려놓고 사탕 트레이에 맞춰서 여기다 놔줄게요. 필요 없으니까 아직은 쓸데없어. 여기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. 방석에 딱 맞게. 망사 때문에 조금 잡기가 힘든데 알아서 잡아가지고 모양을 잡아서 딱 올려줍시다. 나름 귀엽죠? 쓸데없이 짐이 좀 많아진 기분이야. 하지만 제가 지금 이게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아니다 리모컨이네 죄송해요.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빛이 안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건전지까지 사가지고 제대로 리뷰하면 요건 따로 해드릴게요. 해줄 거고 이라고 할 뻔했어. 나름 만족을 하는 리뷰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 상자 산 것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귀엽다. 내 생각에 좀 더 작은 상자에 살려다가 안 팔더라고요. 그리고 귀여운 디자인이 없었어.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런 상자 말고 똑딱이처럼 요즘에 잠김이 잘 되어 있고 뚜껑이 안 날아가는 것도 많거든요. 여러분은 그걸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난 이걸 왜 샀냐. 이거밖에 없었어. 되게 솔직하죠. 귀엽고 이쁜 게 이거밖에 없었어. 여기다 넣어줄게요. 상자 넣고 이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. 정리가 좀 잘 돼요. 이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? 요만큼 크기면 괜찮지 않았을까? 어쨌든 상자를 꽉 채웠어. 아니면 그 트레이에 올려준 잡동사를 이렇게 옮겨 담는 건 어떨까? 이렇게 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난 사탕 트레이 꼭 있어야 되나 이야. 귀엽거든. 내 맘이야. 그리고 여기에 얘를 놔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니야. 이건 좀 그렇고 얘는 그냥 딴 데다 넣어줄게요. 이번에 좀 따로 해둬야지 예쁠 것 같아서 상자에 잘 놔주고 안 보이는 곳에 잘 놔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리폼을 좀 하려고 산 건데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산 거예요. 트레이 손전등 놔줄게요. 이렇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한 이유는 리폼을 좀 할 생각이라서 이런 모양의 등을 갖고 싶었는데 이런 모양의 등이 없었어서 못 찾다가 결국에는 캠핑용 램프 샀는데 캠핑용 램프보다 이런 모양을 진짜 원했어요. 근데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하다가 리폼을 좀 해주려고요. 어쨌든 간에 이 이름은 수상한 유령 파티 장식용 할로윈 LED 랜턴 3,000원짜리입니다. 비싸요. 내가 산 것 중에서는 그나마 비싸요. 다른 거에 비해서. 네. 사실 뭐 굳이 리폼을 안 해도 이렇게만 놔둬도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게 생겼다. 빛 때문에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한 것도 이쁘다 하지만 저 주황색보다는 보라색이 좋아서 샀겠지만 얘는 리폼을 내가 좀 해주겠다. 그래서 짐이 좀 많아졌죠? 쓸데없이 엄마가 보면 등짝 스매싱 각인데 나중에 할로윈 시즌 좀 지나면 얘들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. 고미 바구니랑 거미 줄이나 이런 장식들 집이 좀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거든요. 흰색 거미줄, 빨간 거미줄, 갈색 그냥
보라곰이 좀 막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등짝 쓰면 심각이라서 나중에 좀 치워야 될 것 같다. 어쨌든 둘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가고 그리고 알로에 안 쓰는 것도 여기다 좀 놔줄게요. 나의 짐 짐이 많아요. 그리고 이렇게 대충 정리가 근데 얘도 이제 오비치 오시니까 정리를 좀 하면 되고 이 리모컨 같은 경우는 트레이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 쓰라고 얘는 바구니에 두고 안 쓰니까 작은 물건은 여기다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큰 물건은 여기다 두는 게 맞는 것 같다. 아니면 램프니까 그냥 세워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이런 식으로 유령 옆에다가 나는 구석댕이 쳐봐가지고 안 사람 모르게 아 됐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. 고양이 옆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예쁠 그나마 낫다. 그나마 예쁠 것 같고 이 후크는 걸어줄 거니까 상관이 없고 이 아이들만 정리를 좀 해주면 적당히 깨끗할 것 같다. 그리고 유령 보조등이 잘 안 보인다. 이 거미 때문에 거미 트레이 그릇 때문에 됐다.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이고 이거거든요. 얘는 벽걸이 커요. 크기도 엄청 커서 멀리서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정 고방장이나 시리즈 있죠? 약간 그런 시리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. 벽걸이라 그러면 벽걸이 가격은 5,000원 그리고 빵빵한 친구들 헬퍼 벽걸이 도넛 안 사려다가 방송용자가 되어있는데 도넛이 좋고 완전 이상한 거예요. 보니까 벽걸이가 진행하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고 쓰레기가 제가 95,000원 주고 왜 샀냐 이런 모양의 벽걸이들이 그 카카오 옛날에 라이온이랑 춘식이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. 이게 근데 엄청 비쌌어요. 제 기억으로 한 2-3만원 4만원대 넘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부럽고 좀 사고 싶었는데 비싸니까 못 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가리소다. 가성비 갑이다. 그래서 이건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합쳐갖고 한 18,000원 정도 썼어요.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마 5,000원인가 3,000원 정도 했었죠? 5,000원이고 그러면 18,000원 좀 나왔어요. 제 기억으로. 그리고 여기 수납에 뭘 둘 거냐 아까 지적을 했던 거 이런 거 있죠. 놓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리모컨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깊숙한 데다 넣어놓으면 깔끔해서 좋고요. 그리고 저도 넣어줄게요. 그냥 여기다 넣어주고 포크도 하나쯤은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안 쓰니까 나와라 꼈어 바구니에 꼈어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이 램프도 그냥 넣어줄게요. 정리하는 게 짱이에요. 진짜 정말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걸어두면 가벼워갖고 인형처럼 장식도 되고 근데 이게 할머니랑 상관이 없는데 얘는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? 얘는 할머니랑 상관이 없는데? 근데 제가 또 추천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. 얘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. 얘도 들어갈 것 같아요. 여기서 불빛 나오는 게 귀엽지 않을까요? 불빛에 끊고 있는 다리 있는 약간 이런 느낌?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게 깜찍하죠? 근데 이런 느낌은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? 앞포켓이 또 따로 있어. 그러면은 여기 다른지 도토리 포켓이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깊이가 약간 애매할 것 같거든요? 이렇게 해서 넣어도 근데 깊이가 좀 애매하다. 아니야, 이건 여기다 두고 자잘한 물건은 여기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. 차라리 이런 거 자잘한 물건을 여기다 놔두고 큰 물건은 안에다 넣어주자. 이거는 좀 크다. 오비치 옷은 여기다 넣어줄게요. 잃어버리지 않게 작은 주머니에 잘 넣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얘를 넣고 리모컨 이런 리모컨 작은 거 그리고 안에 보면은 오비치와 여기다 넣어주고 내 다리가 자꾸 찢겨도 민망. 여기다 넣어주고 등을 아니면 등을 달아도 돼요. 후크니까 후크로 달아도 돼.
편인데 벽에다 달면 좀 지저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벽에 다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저분해갖고 안 다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일단 리폼하고 나서 그때 생각을 해보자고요. 리폼 전이니까. 그리고 여기다 넣고 다 넣었으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귀 계통이거든요. 귀엽죠? 이렇게 해서 방에 처박혀있던 귀에도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오비지 옷 때문에 잘 안 들어가지만 잘 해서 주면 돼요. 가족이 왔네요? 아까 나갔다 왔나 보다. 일단 완성했고 제가 여기까지 소개는 다 해드렸는데요. 오늘 이분은 여기서 마치 급하게 마치겠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제가 이분 다 해드렸어요. 후크 달아서 나중에 커뮤니티에 올려줄게요. 여러분 안녕. 깜빡하고 얘 안 넣을 거예요. 내 소리를 잘 듣고 못했어. 안녕. 이렇게 쓰려고 그냥 트레이, 캔디 트레이 치우고 거미 거를 위치를 여기로 옮겼고요. 피규어는 장식을 놔둬도 귀엽고 예쁘니까 놔뒀고 저 산 하나만 캔디 트레이도 그냥 같이 저다 넣어줬어요. 사탕을 품고 있는 다람쥐 같죠? 리모컨도 있고 활용성 좋고 유영력 인형 옆에 바로 여기 있어가지고 이건 확열려도 여기까지 닿진 않을 것 같아서 적당히 괜찮게 잘 했다. 근데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찌저찌 어찌저찌 정말 힘들게 치웠다. 그리고 아까 하루도 타자고 진짜 잊어버렸다. 기억이 안 난다. 큰일 났다. 치미가 아이고. 그리고 하자고 생각난 것 같아. 하자고 가 아니라 그 말이 생각난 것 같아요. 합리화, 자기합리화를 했어 제가. 아, 답답한 게 좀 이제야 풀렸네. 왜 답답해. 여기 이제 뿜뿜뿜이 키링인데 간 귀찮아서 확대했어. 오늘 영상은 지쳐서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고 지친다. 내일은 인형 소개, 또 뭐 하지? 다음에 청소도 좀 할까요? 버릴 거 버리고 맞나? 매운 사인하고 푸딩 저거 키링 담은 거 보여드리고 뭐하지? 인형 속에 한각 간다 했지잖아. 또 뭐하지? 아, 양모 키링 완성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할까? 쓰레기도 좀 버리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제가 오늘 라면을 사갖고 생라면을 부셔먹고 잘 거라 얼굴이 부을 것 같아. 쓰레기 구운 것도 전자레인지 돌려먹으면 맛있을 텐데 지금 나가기가 사람이 있어갖고 귀찮아. 어제 방 청소하면서 인형도 갖고 왔기 때문에 장식장도 저거 좀 리뷰하고 정리 좀 할게 해야 될 것 같아. 할 일 진짜 많죠? 쓸데없어. 내 영상을 찍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. 어쩔 수 없다. 그건 나 유튜브에 성명이 난다. 혼잣말로 운동하니 ASMR도 찍어야 맞다 생각났어요. 근데 이 방식대로 순서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. 왜? 제가 건망증이 심하거든요. 그리고 빵도 있고 이래갖고 남은 것도 먹으면 하루 다 지나갈 것 같아. 안녕.